친구들끼리 랜턴 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치우고 그래서 그냥 노래져 갖고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도 예. 앞에가 이제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왔을 때 아, 너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운전할 그런 때요. 경우도 있고 운전할 때 이렇게 비추는 빛돌도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태양광선하고 성분이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네. 약간의 자외선과 그 밝은 광량은 다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랜턴 눈에 비추고 그리고 놀았던 건 어떤 겁니까?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네? 중학교 때도 내 옆에서 했잖아.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난 안 하고 지석진 씨만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어서 안 했지. 중학교까지. 안 하면 이러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네? 죄송합니다. 뭐 랜턴 이런 것도 사실 뭐 좀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그 스키장에서 특히 그 자외선 각막 화상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스키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원도 고지대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공기가 아주 좋은 동네. 그렇죠. 그만큼 그 대기 중에 그 오염층이 없기 때문에 아. 도시 지역보다 일단 추가되는 햇빛의 양이 많고요. 아. 그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 반사, 자외선 반사량. 이 자외선 반사량을 보면 만약에 그 입사되는 자외선을 100으로 봤을 때 아스팔트의 경우는 4에서 11%가 반사가 되고요. 흙이 5에서 8%가 반사가 되는데 그 스키장을 주로 이루는 흰눈의 경우는 80에서 85%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흰눈을 오래 보게 되면 그만큼 그 각막 화상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예. 하여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70대의 나이에도 지역 봉사활동 등을 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황노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폐렴과 요로 감염 등을 앓다가 폐렴이요? 아버지! 아버지! 폐렴과 3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그 무엇? 황노인을 숨지게 한 이것은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노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모르겠다. 자, 이 원인을 알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황 씨의 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원인이자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입니다. 어느 날 예. 갑자기 그랬다는 거죠. 갑자기 이거에 닥치게 된 이거의 예. 원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질병은 아니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아니, 질병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 지금 질병. 멀쩡히 건강하신 분이 예. 길을 이렇게 걸어 가시다가 화들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 한 10년이 좀 더 됐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한데 정말로요? 예. 그 특히 농촌 마을에서 예. 그냥 집 앞에 나와 계시다가 예. 차가 지나가는 거에 놀라셨어요. 그냥 지나간 건데 아무튼 조금 빨랐는지 조금 놀라셔서 두어 걸음 뒷걸음 치시다가 넘어지셨거든요. 근데 넘어지신 게 잘못돼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 노인분들께서 의외로 그 놀라서 넘어지시는 놀라서 예. 근데 제가 잘 연결을 안 되는 게 지금 이 황노인은 그래서 폐렴과 요로 감염이 걸렸단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좀 이해가 그러니까 넘어지면 예. 뇌진탕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폐렴이라고 요로 감염은 요로면은 소변 관계된 그렇죠.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그 제 중요한 건 노인분들이 이제 뼈가 약하시니까 조금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거나 하거든요. 그 부러지면서 다른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골절이요? 아무튼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게 답이 아닐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고.
맞아, 맞아, 맞아. 폐렴요. 맞아, 맞아, 맞아. 뭐야. 야. 이거 다리 부러. 아니, 정답을 지금 네. 맞췄는데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죠.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여러 감염과 이게 폐렴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넘어지시게 돼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되게 많이 오는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오는 고관절, 네. 고관절. 고관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관절에 골절이 오게 되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면 누워 계신다는 건데 누워 계시지 못하면 숨을 크게 못 쉬고 가래를 제대로 못 뱉어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러면 모든 균들이 다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결국은 부러진 것 자체가 무섭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감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야. 자, 정답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정답 화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위킷 탈출 넘버 원. 건강하던 황노인을 숨지게 한 원인.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 이것은. 정답은 낙상이에요. 낙상. 네. 건강하던 황노인은 낙상으로 인해 엉덩이뼈 골절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숨지는 것입니다. 와, 낡았네. 낙상이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 1위로 교통사고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야, 그렇게 맞습니까? 왜 낙상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린 넘버원군과 그 할머니의 생활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 네. 할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 그래 벌써 막대가 깨는 건가? 연습에서 좀 저러다 휘청하실 때가 있죠. 예. 어지러워. 갑자기 일어나셔서. 아! 저러실 때가 있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엉덩박. 아하.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분명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랜 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예. 혈압 강하제나 감기약 등을 복용한 상태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급히 일어나다가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것. 그러나 단순한 엉덩방아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골절을 입는데 뼈의 노화로 인해 밀도가 떨어져 더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엉덩이 뼈인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이라는 것. 7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 중 2개월 이내 사망률은 50%. 와, 50%요? 왜 이토록 치명적인 것일까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넘어지세요. 바닥에 넘어졌을 때 충격을 측정할 수 있는 힘판에 손목을 디뎠을 때는 손입니다. 91kg 중에 충격을 받습니다. 오. 엉덩이네요. 그런데 엉덩이부터 떨어졌을 때는 무게가 심해. 157kg 중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엉덩이 뼈인 고관절은 상체와 다리를 잇는 뼈.